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이제 부동산 12, 16 대책 이후에 이제 급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은 규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 패턴을 가지시는 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뭐 가치라 그러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역세권에 집중해야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어쨌든 청약 시장에 좀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항상 가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점에 이제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역세권에 또 신도시나 신시가지로 만들어지는지 업무 단지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치에 집중하시게 되면 뭐 투자에는 어쨌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실패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반포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동작역까지는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교통편도 우수합니다. 또한 방배동은 주변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근접지역으로 직장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자, 소장님, 그 밖에 최근 이 서초구에 호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개통된 서리풀 터널인데요. 서리풀 터널은 방배로 내방역 교차로에서 서초역 사거리 교차를 연결해서 방배동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 도심에서는 가축이 힘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공원과 우면산, 매봉제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이 강남 3구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서초구죠. 서초구에서 오늘 찾을 곳은요, 방배동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개요정보부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 자, 소장님, 개요정보부터 체크를 해주실까요? 서초구 방배동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입지나 내용 자체는 이제 많이 알려진 지역인데요.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고요. 또 4, 9호선 동작역에서 약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17.0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5룸 분리형 원룸이 되겠고요. 층수는 총 11층 중에 8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9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3억 5,3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같이 좀 살펴주실까요? 예, 전체적인 건물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용 면적이 이제 17.0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층수는 총 17층입니다. 가구수는 한 50가구 정도 되겠고요. 중에 한 8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층에 위치할 수 이제 한강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된 곳입니다. 건물 특징도 봐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한번 첨언을 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부 모습을 좀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에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5룸에 이제 분리형 원룸 구조를 띄고 있고요. 내부를 보시는 것처럼 뭐 화이트 톤또 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등 풀옵션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 주택이 되겠습니다. 한 개동 자체가 이제 50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구조도 굉장히 이제 많은 세대수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이제 실제 화신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내부 인테리어 자체도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1.5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구조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실 네, 지금 준공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곳입니다. 일단 8층까지 올라가시면 될 텐데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1.5룸 구조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풀옵션 자랑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 이제 건물 한번 살펴드렸으니까 좀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여기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배동 그 바로 위에 이제 그 반포가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굉장히 강남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세부 입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같은 경우 이제 9호선 구반포역입니다. 구반포역에서 이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 있겠고요. 그다음 4호선, 9호선 동장역 W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근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근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그런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신시가지로 거듭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북쪽으로 보면 이제 반포 재건축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신시가지 형태로 이제 거듭나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최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아파트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인근 이제 남쪽이나 동남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방배 재건축이 이루어져 있어서 반포나 방배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서초구에서는 큰 형태의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다. 그만큼 이 입지 자체가 훌륭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인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당군들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정도이죠. 삼성역 인근에 굉장히 큰 규모의 업무 단지가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금 더 인근을 보시게 되면 인근에 이제 반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막 국립현충원 같은 그런 이제 공원 같은 시설도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 굉장히 더 쾌적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방보나 방배라든가 이제 반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다시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호재가 이제 또 하나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가 이제 국제교류 복합 지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굉장히 이제 큰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 서울에서 이제 업무지구가 가장 이제 사실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가 한 뭐 500만 개 정도 이상이 되는 게 서울의 일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삼성역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일자리 자체가 한 122만 개 정도, 한 4분의 1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일자리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이제 클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일자리 자체가 커진다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 GBC 건물이 이제 여기에다 지어지게 되는데요. 기본 지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뭐 560m 정도의 굉장히 높은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총 투자비가 한 14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토지 때문에 한 10조 정도 넘게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동대로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상을 공원화로 하고 지하를 또 지하 도시를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죠. 복합환승센터가 지하 6층까지 이루어져서 여기에는 뭐 지하철뿐 아니라 뭐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인구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도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사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잘 없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컨벤션 센터라든가 또는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쪽도 많이 개발이 돼서 이 전체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한 14조가 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어서 이 규모가 굉장히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주변 지역 자체도 여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착공 자체가 올해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2026년 정도 완공이 되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건설되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보이게 되면 인근의 지가 자체는 다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 자체는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도 굉장히 우수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서초구 방배동 강남 3구입니다. 워낙 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자질구에 대한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입지적인 측면에서 지하철 9호선과 4호선을 동시에 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에 또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도 이 삼성역의 국제그룹 복합지구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개발 호재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격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3억 5,3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한 3억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